중요한 것이 결과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결과를 내는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정말 두 직급 점프업 하는 게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두 직급 점프업 캠페인은 언제부터 걸렸죠? 10월달. 10월달부터 해서 10, 11, 12 이번 달이 한 직급 점프업 하는 달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번 직급에 이번 달에 전부 다 한 직급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전. 그래서 도전 정신이 나와야 돼요. 도전 정신이 나와서 점프업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돼야지만 12월 달까지 열심히 뛰어서 만약에 안 가도 근사치까지 가서 1월 10일 안으로 그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전을 안 하면 또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우리가 그 10콜, 5토, 그리고 3명 미팅, 그리고 1명 초대하기.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전미경 사장님이 그걸 쭉 보니까 처음에는 공간이 많았잖아요. 빈 공간이. 근데 가면 갈수록 아 이거구나. 아 이때구나. 라는 뭐가 온 거예요? 촉이 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비즈니스는 촉으로 하는 거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촉은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느낌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촉을 본인이 하다 보면 촉이 옵니다. 그 촉을 내가 딱 잡은 사람들은 아 이게 바로 사업이구나. 아 이때부터 성장하는 거구나. 라면서 그때부터 정말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느끼실 때마다 무엇이 되느냐.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리더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맞죠? 못 알아들어. 맞죠? 네, 못 알아들어. 근데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는 듣는데 뭐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부 왜 해야 되는데? 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나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벌써 이미 다 성공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 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멘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혼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팀워크를 하는 사업은 절대로 never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멘토가 정해진 사람은 빨리 성공을 하고요. 시스템이 접목을 하는 사람도 빨리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방황하고 돌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 들어오면 저절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왠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딱 와서 여기 뭔지 모르는데 체계가 딱딱 잡혔어. 왠지 모르는데 굉장히 자유로움 속에서도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 라는 의식이 딱 들어오거나 분위기를 딱 느끼면 그 사람 다음에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성장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기 중요시하게 여기고 사업에 중요시 여긴 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었었어요. 저희들은 항상 이 다이아 스쿨, 제일 먼저 무슨 스쿨이 했었어? 그룹 미팅을 통해서. 그룹 미팅을 통해서 목표 의식을 가지면서 GGC를 통해서 직급을 가도록 하면서 다이아 스쿨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까지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길을 이곳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항상 무엇을 했어요?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명강사가 되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하는 발표, 2분짜리 발표지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발표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어필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를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면 뭐예요? 자신감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어필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해버리면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두려운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있다. 네, 그 자신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강사도 되고 진정한 리더도 되고 또 성공자가 되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그 스피치들을 쭉 듣고 발표하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를 먼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스폰서나 파트너님들이 여러분 저기 나가서 그 스피치 할 때 동영상을 좀 찍어주세요. 동영상을 찍었다가 그분들한테 보여주면 네, 남의 거는 보기 싫어도 본인 거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 거를 보다 보면 내가 스피치 할 때 모습이 어떻더라, 표정이 어떻더라, 내가 말투가 어떻더라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그럼 굉장히 쉽게 고쳐집니다. 남의 거, 남이 사장님 이거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적을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맞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 트레이닝 장소에서 모두가 함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서로가 같이 피드백을 해줘가면서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결과는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정말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동안에 저희가 미안한 마음 합쳐서 또 아쉬운 마음 합쳐서 리더십 세미나 일본 삿포로를 다녀왔습니다. 네, 일본을 가서 저는 이제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일본에 갔더니 그냥 고향 온 것 같은 느낌, 전혀 아무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나 삿포로는 매년 제가 휴식하러 갔던 곳이에요. 매년 가서 한 2, 3개월씩 쉬다 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좋은 곳인데 사람들은 처음 가면 잘 좋은 거를 못 느껴요. 근데 몇 번 가다 보면 그때 이제 그 깊은 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순전히 스키 타는 곳이에요. 스키 타고 온천 하는 거.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키를 젊었을 때 많이 탔기 때문에 스키 타러 저는 고급반에서도 슉 내려옵니다. 그때는 이 몸이 제비처럼 잘 지났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안 했어요. 제가 타면 지진 난 줄 알고 놀랄까봐 제가 안 탔습니다. 그래서 온천 여행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가서 제가 일본 그 삿포로를 계산해 보니까 15년 만에 갔더라고요.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는 거의 안 갔으니까 15년 만에 가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좋았고 또 아마 내년 여행에는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좀 더 좋은 곳으로 지금 두 군데를 갖고 어딜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다 갔다 왔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이 요번에도 또 생각해 보면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족과 함께, 요번에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갔던 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의미가 있고 뜻깊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또 해외여행을 매년 공짜로, 맞죠? 네,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공항까지 갔다가 집에 다시 올 때까지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다 해주고 하는 그런 여행을 매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면 이것만 해도 축복 아니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결혼할 때 김정은 사장님 결혼하실 때 와이프한테 매년 결혼 기념일 때마다 여행 보내준다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 뻥치고 한 번도 못 갔죠. 네, 결혼 기념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데려갈게 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끌려도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매년 그거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그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네,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연산동이죠 여기요. 부산 연산동에서 태어나서 연산동에서 학교 다니고 연산동에서 직장 다니다가 연산동에서 결혼해서 연산동에서 애 낳고 연산동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세계 많은 나라를 각 곳을 다니면서 구경하고 정말 멋있는 곳이 이렇게 많구나. 네, 왜 그러느냐?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보는 만큼 내 그릇이 커져요. 내가 보고 느낀 만큼 내 생각이 상상력이 커집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데 그릇이 안 커져요. 왜 안 커져요? 보고 느낀 게 없어서 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본 만큼 내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본 만큼 내가 알게 되는 거니까. 아는 만큼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건 뭐만 있어요? 고정관념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고장난 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고장난 관념. 고장관념을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 고정관념이 너무 우연치 않은 곳에서 확 깨졌어요. 제가 정말 오래된 일이죠. 제가 20대 때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식사를 하다가 나물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먹으려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쫙 들으면 많이 따려면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앞에 사람이 젓가락으로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나물을 먹는데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나물을 먹길래 나물을 막 못 집어서 막 이렇게 하길래 내가 내 젓가락을 이렇게 딱 해줬더니 으악! 하고 확 놓으면서 으악!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세상에 죽은 사람한테는 하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 뼈 이렇게 태워서 뼈를 만질 때만 양쪽에서 젓가락으로 하지 같이 만들지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젓가락을 안 잡는데요.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맨날 만져주잖아요. 이렇게. 맨날 잡아주잖아요. 젓가락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여기는 일본이라서 일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때 제가 굉장한 것을 사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구나. 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외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이니까 뭐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살아가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상식이었을 뿐이구나.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빨리 깨버려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지워버려야 된다. 이게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가 전부 다 나한테 훅훅훅 들어오면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 남들 잘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고정관념 때문에 아씨 뭐야 쟤는 왜 저렇게 잘하는가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아 짜증나서 진짜 미치겠네 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걸 해라. 그 깨버리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걸 해라. 그것을 없애면 너무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삿포로 여행을 갔는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 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을 또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 스피치를 할 때도 생각이 다 다르고요. 처음 온 사람들의 스피치와 몇 번 여행을 왔다가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스피치와 그리고 저 완전히 이렇게 틀리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거든요. 아 느낌이 다르다. 네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맞죠? 네. 성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성공이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나 왜 이렇게 성공이 안 되지? 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만 생각했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내가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못하는 이유만 찾았지,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꿀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꿀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놓으시면, 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안 될 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 내면 된다. 그게 뭐예요? 변화하는 것이다. 내가 변화가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다. 네, 성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자의 습관이 나한테 습관이 됐을 때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공의 방법을 수없이 가르쳐주는데 성공의 방법을 수없이 알려주는데 우리 봄코리아가 시스템이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엄청난 비전이 나와요. 저희들은 잠이 안 옵니다. 흥분이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듣고서 오 그런가 봐 대단하대 하는데 여기서 울렁거리지 않고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분명히 맞죠? 네. 근데 그걸 왜 못 알아들어요? 내 의식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나의 의식을 깨우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내 의식이 깨집니다. 근데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의식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그 고집 때문에 절대로 남의 말을 들려오진 않아요. 네, 여기서 스피치를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여러분은 경청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습관이 뭐예요? 남을 이해하는 내 그릇을 키우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말은 더욱더 안 들어요. 내 파트너 말은 듣지만 다 그 외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리고 딴짓해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이해하시나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네 여러분이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이 되면 아 저 사람 저랬었구나. 아 이런 환경에서도 했구나. 아 이 기업사장님이 정말 저렇게 해서 정말 만두집을 다니고 저기 수입 코너를 다니고 정말 저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구나. 저 사람이 그냥 할랑할랑 다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나는 그릇이 커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는 만큼 내 그릇은 커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은 경청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이 경청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청을 잘하면은요. 네, 거기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썸머리 했죠. 네, 뽑아내는 일을 핵심이 뭔지를 뽑아내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경청을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핵심이 뭘까? 핵심을 뽑아내는 습관이 들게 돼요. 핵심을 뽑아내는 습관이 들면 사람들한테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핵심만 딱 얘기하면 깔끔한 거죠. 그런데 핵심 뽑아내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핵심을 뽑아내지 않고 주저리 말을 늘어 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 됐어 이제 그만해 짜증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네. 저는 아, 오늘 일요일인데도 굳이 이 다이아스쿨에 온 이유가 KTX를 타고 여기까지 내일부터 와도 되는데 오늘 굳이 온 이유가 여러분의 결과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결과를 수집해 준 것을 매일매일 하는 일을 그거를 꾸준히 계속 지속해서 한 사람들은 지금은 결과가 안 나왔을지도 몰라도 반드시 네,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아니면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아니면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반드시 결과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하세요? 네. 네. 저희들이 항상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특히나 네트워크 사업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우리 은퇴 시스템이 있죠. 은퇴 시스템 5가지 중에서 네. 왜 세 번째 5스텝을 꼭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 5스텝 중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사업가의 자세입니다. 그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가의 자세가 무척 중요해요. 네,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사업가의 자세가 안 나온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만둡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사업가의 자세가 딱 나온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리더가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작할 때부터 네, 이 트레이닝이 몸에 습관이 돼야 된다. 성공자의 습관이 몸에 배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성공자의 습관이 몸에 배이는데 크게 여러 가지를 하라는 말은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 중요한 게 있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이상 온라인 스폰서가 어떤 미팅을 하든 그룹 미팅,
라인 미팅, 그 다음에 GGC 다이아 스쿨. 네, 그리고, 가끔 리더가 번개 미팅을 할 때가 있어요. 번개 미팅 하면은 여러분들 약속 잡히면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오늘 막 찔릴 거예요. 네, 못 합니다. 약속 잡혔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분한테 호랑이 담배 필 적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스폰서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배웠어요. 스폰서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럼 스폰서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네, 스폰서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뚜껑이 생긴대요. 네, 스폰서 말을 들으면 자다가 뚜껑이 생긴대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스폰서 미팅이다. 요런 미팅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리더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리더는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까지 것만 지키면 성공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어렵냐? 성공자의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안 배웠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이제 내년부터 글로벌이에요. 내년이면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한 달.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글로벌로 나가는데, 네, 대표님 이번에 리더십 세미나 때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요번에 사실 여행 가는데 우리 공모림 박가모사님 같이 갔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하고 저희들하고 공모림 박가모사님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서 스폰서님 너무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서. 비즈니스 클래스는 뭔지 아시죠? 네. 네.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옛날에 이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도 저는 비즈니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비즈니스 클래스는 아무나 못 타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 그 포크 나이프 스푼들을 갖고 오죠. 그게 전부 다 실버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 비즈니스 석은. 근데 지금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지만 실버로 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스탠으로 돼 있더라고요. 스탠레스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이제 틀리고, 옛날에는 진짜로 우리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객님 주문 받겠습니다. 식사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하고 무릎 꿇고 했었거든요. 지금 절대 무릎 안 꿇더라고요. 네, 퍼스트 클래스에 가면 무릎 꿇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어서, 우리는 비행기 타기 전에 면세점을 몇 바퀴를 돌다가 돈 쓰고 다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를 가면 거기서 모든 거를 다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 먹고 그냥 푹 쉬다 오는 거예요. 저희는 여행을 그냥 쉬는 곳이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보시면 여행을 갔다 뽕 빼고 온다고 그냥 깃발만 보고 쫓아다니다 오잖아요. 네,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어. 다 둘러보고 가야 돼. 그래서 갔다 오면 몸살 나죠. 네, 저희들은 여행이 그냥, 이제는 여행이 워낙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여행을 가면 그냥 자고 오는 게 저희가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게 참 자유의 삶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을 여행을 편안하게 하고 옵니다. 아무리 많고 먹어도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다 사주더라고요. 네, 우리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전부 다 미리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년에 여행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다 가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하고, 네, 부산에서 전 세계 한 대를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부산, 창원, 여기 마산, 진주, 전부 다 대구까지 대구 왔으니까, 해서 전 세계를 한 대 채워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에메랄드 이상이 돼서 여행을 간다라면 아마도 전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년에 여러분이 일일 할 수 있는 것을 매일같이 지키는 게 습관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1년 뒤에 2019년 9월 30일을 마감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들이 다 돼서 바로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네,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데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확신을 갖고 믿는 습관이 여러분이 됐을 때 그것이 RVD가 돼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내셔야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꿈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네. 자, 내년부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예요.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아까 들어보니까 유식은 조금 하기 힘들어요. Q6가 나요. 막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Q6든 유식이든 여러분 지금 미친 듯이 뛰어야 된다. 미친 듯이 뛰어야 된다. 네, 어떤 게 더 좋아요? 할 시간이 없어요. 네, 미친 듯이 Q6가 됐든 유식이 됐든 무조건 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멤버십을 만들어 놔야 된다. 네, 멤버십이 왜 중요하냐? 멤버십이 왜 중요하냐? 네, 저희가 우리 봄코리아 와서 제가 항상 얘기했었어요. 근데 키워도 되죠? 네. 봄코리아 와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직급을 사파이어. 왜 사파이어가 먼저 나오죠? 골드, 루비, 사파이어, 에머랄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 크라운, 앰버서더. 제가 지금 요 크라운에 있어요. 크라운에 있는데 저희가 이 사파이어란 직급을 2달 20일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딱 됐을 때 500만원 돈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사파이어 됐을 때 500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파이어가 항상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사파이어만 되니까 1000만원 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한테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 사파이어 되면 1000만원 넘는구나. 그래서 통장도 봤거든요 제가. 막 1200만원, 1300만원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아 사파이어만 되면 1000만원 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사파이어를 딱 갔는데 그날 받은 소득이 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선생님 왜 당신은 1000만원 넘는데 나는 왜 500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다 1년 반 전에 이 회사를 들어온 거예요. 1년 반 전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사님 멤버십 몇 명이에요? 저는 이때 멤버십이 500명 조금 넘었었어요. 500명. 3개월 동안에 500명. 많아요, 작아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500명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멤버십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2,000명이 넘다 보니까, 네, 소득이 1,100만원씩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500명밖에 안 되니까 5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멤버십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이 멤버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소득은 지속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직급은 무엇을 할 때냐? 멤버십을 늘릴 때입니다. 직급은 멤버십을 늘릴 때예요. 여러분이 미친 듯이 멤버십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산하에 멤버십이 몇 명 있느냐? 자, 멤버십이 막 늘어나면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네, 실버라는 직급이 아니라 등급이에요. 직급은 아니고 골드 전에 실버라는 그 등급이 생겨요. 이제 2월 26일부터 들으셨죠? 네. 자, 여러분이 이 멤버십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실버는 뭐예요? 본인 매출이 20만 CV가 되면 돼요. 20만 PB가. 이해하시죠? 본인 매출이 20만 PB가 되면 되는데 멤버십이 나로부터 우리는 몇 줄이에요? 두 줄입니다. 나로부터 두 라인에 멤버십이 막 늘어났어요. 막 늘어났는데 여기 있는 멤버십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인 점수가 20만 PV가 다 넘는 실버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직급을 가게 됩니다. 네, 20만 CV가 20명만 되면은 내가 뭐가 돼요? 골드가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굉장히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멤버십을 계속 늘리면서 20만 CB가 만들어지도록 하면 되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멤버십에 그 사람 개인 점수가 지금 현재 몇 점 있는가를 찾아내는 일을 전부 다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만 점짜리 있고, 어떤 사람 5만 점, 어떤 사람 15만 점, 어떤 사람 18만 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부족한 20만 점에서 부족한 것만 쫙쫙쫙쫙 집어넣으면 실버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는 거죠. 네, 저희들의 예상컨대 2019년 2월 26일 되면 실버로 인해서 첫 번째 직급인 골드가 한 4,500명 나올 거를 예상합니다. 이해하세요? 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맵을 뒤져보세요.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네, 왜 이것을 하느냐? 네, 이제부터 우리는 글로벌로 나갈 거예요. 글로벌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직급을 빨리 가게 해줘서 직급이 되면 골드 이상 뭐가시 나와요? 우리는 네, 요율이 나와요. 권리소득. 요율은 뭐예요? 권리소득입니다. 이 요율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빨리 직급을 가서 전 세계 요율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권여선 대표님의 생각이세요. 대단해, 안 대단해요? 네, 여기서는 박수가 나와요.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골드 가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 쉽다. 골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600만을 매출로 인해서 전부 다 맞춰야 되고 그걸 통신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600만 OR 아니면 20명이 실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무너무 쉬워진다, 골드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룹들의 모든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파트너들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너무 쉬우니까 내가 너 실버 만들어줄게. 내가 너 실버 만들어줄게 해서 그 실버가 20명을 만들어주면 무조건 첫 번째 직급을 골드를 간다. 네, 엄청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예요? UCM을 통해서 아니면 Q6를 통해서 멤버십을 쫙 늘어놓고 2월 26일 돼서 그것만 실버만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쩌면 두 직급, 세 직급도 올라갈 수 있는 대단히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대한민국에 제가 항상 절대적으로 최후의 마지막으로 신흥 각부를 만들어낼 엄청난 비즈니스가 우리 봄코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봄코리아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마지막 기회가 요번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네, 여러분 산하에 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급자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맵을 보고 여러분 산하의 속에 맵 속에 네 실버가 갈 사람이 몇 명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를 하셔서 그들을 만나서 정말 실버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뛰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여러분은 무조건 내년부터는 대단한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그 뭐죠? 토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달 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실버가 딱 되면서 네, 내년 2월 26일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유심이 없어도 20만 핀만 갖고도 실추천이 가능해집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네, 좋아요. 네, 리액션이 나와야지. 그래야 대표님도 회사도 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또 해줘야지 이래야죠. 해줬는데도 하고 있으면 네, 리액션이 없으면 안 좋아하는가 봐 하고 안 해줘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네, 내년 첫 번째 대표님이 1월 달에 인도 붐바이로 갑니다. 네, 거기 가면 우리는 처음부터 네, 1대1로 처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엄청난 그룹을 갖고 있거나 엄청난 큰 조직을 갖고 있거나 단체장이 되는가 이런 리더들을 우리는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단한 일들이 내년부터 벌어져요. 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또 스리랑카는 거기는 대통령이 어떻게 됐나 봐요. 뭔가 좀 있어서 조금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섯 개 나라, 여섯 개 나라를 이제 내년부터 쭉 돌게 됩니다. 베트남, 필리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갈 때 저희들도 따라 나갈 거예요. 네, 우리는 두 줄밖에 없죠. 네, 근데 누가, 만약에 나가서 사인을 하면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제가요? 열심히 하는 사람. 맞아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이해하시나요? 네. 네, 우린 두 줄밖에 없으니까, 네, 두 줄 끝선에, 저 시작할 때 두 줄이었었는데, 끝에 가니까 몇십 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각각 한 명이 아닐 거니까. 네, 각각 하다 보면, 아까 이정희 사님하고 양인환 사님, 네, 인도에 열 몇 군데 아는 데가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다 잘 보이세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십 줄이 전부 다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산하에 전부 다 나라 하나씩 들어온다면 너무 재밌잖아요. 정말로 이때, 이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제가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네,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정말 네트워크의 1번 사업자를 만났어요. 전 세계 1번 사업자. 근데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1번 사업자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없어요. 저기 디스트리뷰터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때 받은 돈이 한 달에 90억 원. 이해하세요? 어떻게 그 돈을 벌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나라에서만 할 때는 돈이 안 됐는데 각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미쳐서 일한 것이 나한테 로열티로 들어온 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돈이 됐다. 저는 그때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의 비전을 그때 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 달에 150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150억 이해가 가세요? 네, 여러분 1년에 1억만 벌어도 좋지 않아요? 네, 근데 한 달에 150억을 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게 엄청난, 이거 대단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카지코 해서 오늘 여러분이 발표하는 거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지금 해왔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했고 안 되는 걸 해왔고 안 만난 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했고 네, 정말 올 수 없는 시간을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을 매일매일 한 결과로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된다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저는 막 정말로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가 되면 제가 받을 이 요율이 63억을 받아요. 이해가세요? 네, 지금까지 늘어난 멤버십을 계속 늘 글로벌 안는 상태예요. 멤버십을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했더니 제가 요일 보너스를 우리 MNO의 요일 받고 지금 뭐 받아요? 네. MVN으로 받잖아요. 맞죠? 네. 네, MVN으로 요율을 7월 달에 첫 요율을 받았거든요. 이게 얼마였었어요? 16,750원. 남의 거라고 기억도 안 나는데. 16,750원 받았어요. 요율 보너스를. 두 달 열심히 세퍼지게 뛰었더니 결국 16,750원 주더라고요. 아닌가? 아니다. 이거는 MNO다. MNO다. 맞죠? 이 MNO가 16,750원. 이해하셨어요? 근데 7월달에 MNO 요율을 17만 8천원을 받았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17만 8천원을 받았는데 이 처음에 받은 16,750원을 언제 받았냐면 2013년 저희가 8월 달에 받았어요. 2013년 8월 달에. 2013년 8월 달에 받았는데, 네, 3년이 딱 지났을 때, 저희가 2,300만 원을 받았어요. 요율만. 이해하세요? 네. 감이 없어요? 이거 하루, 여기 중간중간 다 설명해드려서 알고 있죠? 몇 배가 뛴 거예요?
몇 페이지였어요? 어쨌든 무작위 뛰었죠. 네. 엘브에로로 7월달에 17만 8천원이 들어왔어요. 전화 개통수 802대 가지고. 그런데 8월달에 9월달에 10월달에 11월달에 180만원을 받았어요. 180몇만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럼 몇 배가 뛰었어요? 100배가 뛰었어요. 이해하세요? 100배. 10배구나. 나 100배인 줄 알았는데. 어? 4개월 만에 10배가 됐거든요. 어떤 사람 100배 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100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머리는 좋은데 상식을 못해요. 어디 10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처럼 3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4개월 만에 10배가 됐어요. 3년이 지나면 몇 배가 돼요? 계속 안 된다. 네. 이거를 이때처럼, MMO 때처럼 우리 정원 사장님이 쫙 계산을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쫙 돌리고 나니까 3년 뒤 2020년도가 되면 63억을 저희가 받더라고요. 지금 저희한테, 저희들의 지금 인프라가 14만 명이 있어요. 저희 사나이 14만 명. 이해하세요? 네. 5년 5개월, 5년 반 전에, 이때 시작했을 때 5년 5개월 전에, 5년 반 됐, 네, 5년 반 전에, 저희 딱 둘이 시작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그런데 지금 14만 명 인프라가 되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이런 보너스를 받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 Q6가 우리 회사에 지금 그렇게 많이 개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뛰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 산하에 잠자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실버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무조건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실버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2월 23일이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하고 전부 다 엄청난 직급이 올라갈 것이다. 대단한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에 정말 대단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한테 2013년, 2014년, 2015년, 15년, 2, 3년, 2년 반 동안, 2013년 저희가 6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요 2년 반 동안 저희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 기회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네, 쓰나미로 밀려오고 있어요. 이 기회를 여러분한테 정말로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모든 골드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네, 고소득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 별거 아닙니다. 네,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팀워크와 라인 오브 스폰서십,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팀워크와 LOS를 잘 지켜서 네, 정말로 스폰서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면 무조건 하고 성공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A사를 만났을 때 실패한 이유가 처음에 잘못된 것이 10년을 저를 성공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스폰서보다 잘났고 저는 스폰서보다 똑똑했고 저는 스폰서보다 돈이 많았고 저는 스폰서보다 아는 게 많았고 저는 스폰서보다 다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폰서를 무시하고 스폰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제가 15년 동안을 그 사업을 했지만 탑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었는데 네, 굉장히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정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항상 얘기하지만 뭐 IQ가 높은 거 하고요. 네, 머리가 좋은 거 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IQ 좋은 거는
네, 시험 볼 때나 써먹을 거고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혜로움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성공을 합니다. 네, 이 교수는 운동은 배구만 했다고 그랬잖아, 공부 안 하고. 네, 운동도 머리가 좋아야 해요. 네, 머리가 나쁘면 운동 못 하거든요. 운동도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 사업도 절대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머리를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머리가 나쁜데 어쩌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남의 말을 계속 경청하고 그 경청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의 핵심이 뭔지를 찾아내는 써머리하는 습관을 가져서 남들한테 내가 얼마나 어필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연습했을 때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 잘난 척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본코리아의 시스템대로 본코리아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여러분이 됐을 때 아마 모든 분들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스폰서들이 하는 그룹 미팅, 스폰서가 하는 GGC, 스폰서가 하는 다이아스쿨 절대적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스폰서가 하는 직급자 세미나 하시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직급자 세미나. 그리고 스폰서가 하는 원데이 세미나. 이것에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곳에서 전부 다 LOS가 지켜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이 팀워크와 LOS가 여러분을 성공시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잘난 척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난 척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네, 이것을 지켰을 때 여러분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러분의 자리는, 내 자리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여러분의 자리는 파트너가 만들어주고, 네, 결국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스폰서가 이끌어주고, 스폰서가 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정말,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한테, 네, 네트워크의 멘토가 있었고, 인생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도 정말 이 네트워크에, 우리 봄코리아의 진정한 멘토를 빨리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 멘토와 함께 밀착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그 멘토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접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봄코리아에서는 여러분들의 멘토를 다 만들어주고 우리 봄코리아는 정말 전 세계에 없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두 번 다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공항 가니까 공항 가는 곳곳마다 네, 로버트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그래서 나 지금 외로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마음을 읽는 거는 못하나봐요. 그리고 그때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저쪽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러고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마음을 터치하는 것은 못하지만 웬만한 건 다 하는데 공항 각 사는 곳마다 그 로봇이 있으면서 로봇이 혼자 다니면서 막 다 하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이제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왔구나. 우리가 말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 정말 가까이 왔구나. 정말 이랬을 때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정말로 내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해줘야 될 일이 뭘까? 우리 스폰서와 함께 할 일이 뭘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여러분이 나와야 된다. 내가 그 정도의 개념은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은 인정받는 진정한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부산에서 또 창원에서 그리고 진주에서 그리고 마산에서 네 각지에서 대구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네 1년 동안 1년 뒤에 반드시 2019년 9월 30일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정말 에메랄드상 다이아몬드 스크라운이 다 되셔서
여러분 다운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되시기를 힘차게 응원하고 저희들이 항상 여러분의 성공 길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